브랜드를 말하다 브랜딩 유. 안녕하세요. 화요일 점심의 DJ 김예진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틈새 시장 공략에 성공한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니치 마케팅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오늘의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브랜드는 국내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과 전 세계를 모두 사로잡은 스포츠 브랜드가 무엇일지 감이 오시나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더 자세한 얘기 나눠봐요.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오늘의 브랜드 뉴스. 매주 선정한 브랜드의 일화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브랜드 뉴스입니다. 오늘의 브랜드는 바로 국내 스포츠 브랜드 휠라입니다. 휠라는 1911년 이탈리아 비엘라에서 휠라 형제들이 창업했습니다. 창립 초반에는 알프스 산맥에 거주하는 이탈리안들을 위한 제품을 주로 생산했는데요. 그러다가 1923년부터 스포츠웨어 브랜드로 발전하기 시작하며 점차 남자 스포츠 의류부터 여성, 어린이, 운동선수를 위한 의류까지 제품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1991년 한국에 처음 소개되고 휠라 코리아는 휠라 세계 전체 매출의 70%까지 차지할 정도로 휠라의 새로운 역사를 쓰며 큰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2005년 휠라 코리아의 한국 경영진은 휠라 코리아의 지분을 완전히 사들입니다. 그리고 2007년 휠라 코리아는 휠라 본사였던 휠라 룩셈부르크까지 인수하며 결국 지금은 휠라 코리아가 전 세계 모든 휠라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휠라 브랜드 사용료를 내던 휠라 코리아가 휠라 본사를 통째로 산 것이죠. 이처럼 휠라는 국내와 해외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며 현재 명실상부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 중 하나로 자리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럼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휠라의 마케팅 스토리를 들으러 가볼까요? 스테파니 포에트리의 I Love You 3000. 쏙쏙 마케팅 인사이트. 휠라는 현명하게 마케팅 전략을 펼쳐 브랜드 이미지 변신과 매출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는데요. 이때 휠라가 사용한 마케팅 전략은 바로 리포지셔닝 마케팅입니다. 리포지셔닝 마케팅은 기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콘셉트를 새롭게 분석해 재조정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기존 제품의 이미지가 확고한 경우에 이미지 변화가 쉽지 않아 흔히 쓰이는 전략은 아닌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포지셔닝이 성공할 경우에 이익과 파급력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휠라가 펼친 리포지셔닝 마케팅에 대해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볼까요? 지바노프의 마음으로. 휠라는 1911년 탄생 이후 나이키, 아디다스와 견줄 만큼 큰 성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올드한 이미지라는 휠라를 향한 소비자의 인식이 강화되고
타 브랜드로 고객이 이동하며 2000년대 초반에는 파산 위기까지 겪게 됩니다. 하지만 휠라는 핵심 고객층을 리포지셔닝하는 리포지셔닝 마케팅을 통해 새롭게 부활합니다. 2015년 말, 휠라의 대표는 다른 브랜드가 흉내낼 수 없는 100년의 역사를 내세운 상품으로 승부수를 띄우자며 대대적인 브랜드 개편을 주문했는데요. 이러한 주문에 걸맞게 휠라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과거에 대한 향수를 활용해 상품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바로 뉴트로 컨셉을 활용한 제품들이었죠. 하지만 핵심 고객층은 과거에 대한 향수를 직접적으로 느낄 4050 세대가 아닌 1020 세대였습니다. 그리고는 1020 소비자들에게 친근한 아이돌과 배우를 모델로 착안하는데요. 다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 휠라의 전략의 결과는 1020 소비자들의 반응으로 드러났습니다. 휠라라는 브랜드가 잘 인식되지 않은 1020 소비자들은 뉴트로 상품을 낯설고 새롭게 느끼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에 휠라는 대형마트와 대리점을 철수하며 1020 소비자들이 주로 소비하는 신발 편집 매장과 의류 편집 매장으로 주 판매 장소를 옮깁니다. 직접 판매를 고집했던 과거와 달리 1020 소비자에게 걸맞게 편집 매장에서의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휠라코리아는 2017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지속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완벽한 리포지셔닝 마케팅의 성공을 입증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곡 듣고 올게요. 수호의 Made in You. 이렇게 휠라의 브랜드 일화부터 휠라만의 리포지셔닝 마케팅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방송 다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 다뤘던 리포지셔닝 마케팅은 브랜드의 제품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적용되는 전략이지 않나 싶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대와 다른 결과를 맞게 되거나 실패하더라도 새롭게 방향을 재설정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 모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브랜딩뉴는 아쉽게도 이번 하를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브랜드를 말하다 브랜딩뉴를 들어주신 모든 청취자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Branding를 말하다 Branding You. Branding 제작의 박연수, 기술의 최은서, 진행의 김예진이었습니다.